안녕하세요. 퀸이 사전 깜냥입니다. 하이퍼X 클라우드 알파 S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잘 구부러지고 고정이 단단하게 되는 편이라서 입 주변에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에 있는 버튼을 통해 손쉽게 음성을 할수 있고 LED로 마이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죠. 물론 어디까지나 USB 컨트롤러를 활용할 때 이야기고 3.5mm 단자를 활용한다면 음소거 기능과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게 다소 불편해집니다. 알파 S 마이크는 일렉트릭 콘덴서 유닛이 탑재되어 있고 양방향성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마주보고 있는 소리까지만 수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스트해보니 왼쪽과 오른쪽에서 발생한 소리를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정면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로 수준 높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스코드에 도입된 잡음 제거 기능이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기능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자체 음질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알파S는 소리가 명료하게 녹음되는 편이라서 마이크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끝!